아파트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추모식을 열고 희생자의 영원한 쉼을 바랐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신축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광경은 악몽이었습니다. 이 참사로 실종된 작업자 6명이 숨졌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과 현장은 일부를 천막으로 가려놨지만 지난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통해 한 명씩 이름이 불려진 희생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던 무고한 가장이었습니다. 지난해 현장 영상이 나오자 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사고로 하늘로 떠난 아버지에게 아들이 못다 한 말을 전합니다. 잘 지내십니까? 저희는 살아있기에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 등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 말소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고 불과 7개월 앞서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재판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직접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 이 회사를 처벌하고 또 어떤 뭐 단죄를 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장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희생자 가족들은 오는 3월 본격 시작될 철거와 재건설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겠다면서 화정 아이파크 사고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시민들의 공감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